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박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라자냐입니다. 라자냐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하는 데라고 해도 좀 한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븐이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오븐을 썼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븐을 많이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고 집에 오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븐이 아닌 마이크로웨이브로 조금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700W짜리거든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라자냐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하는 곳이 은근히 또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라자냐니까 라자냐 면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한 3천 얼마, 4천 얼마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옐로우 카드. 그리고 토마토 베이스니까 토마토 소스가 있어야겠죠. 토마토 소스하고 토마토 페이스트 썼어요. 그리고 토마토 하나. 저번에 저희가 패티 썼던 이 다짐육이 남았어요. 이거 500g 정도 되거든요. 500g인데 이거 그냥 쓸 거예요. 펜넬이라고 인도 향신료 같은 건데, 이 펜넬을 제가 넣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시면 조금 더 맛있습니다. 자, 음식을 좀 해볼까요? 바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질. 제가 키웠었거든요, 옛날에 영국에 살 때. 근데 이게 벌레가 많이 꼬여요, 향 때문에. 바질 요즘 키우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생파슬리. 원래 생파슬리도 물에 담궈 놓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바로 쓸 거라서. 마늘은, 라자냐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배울 때 이태리 분이 해주시는데, 와, 진짜 치즈를 범벅을 합니다. 치즈를 진짜 많이 넣는데 그게 오리지널일래요? 속 안에 들어갈 치즈인데 치즈를 좀 만들 건데, 리코타예요? 200g인데 설탕 2스푼, 파슬리, 계란, 그 치즈가 안에 늘 치즈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끓일 거예요. 제가 치킨 스탁인데, 치킨 스탁 가루예요. 이거는 제가 물로 좀 캐놓으려고 물하고만 섞어놓겠습니다. 소금? 소금 좀 넣을게요. 그러면 좋아. 이거 한 익으려면 한 7, 8분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남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5분? 5분하고 좀 상태 볼게요. 근데 이게 가공이 돼 있으니까 막 엄청 붙지는 않는데 이게 저희가 좀 봐줘야 돼, 이렇게 좀. 그리고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또 쿠킹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고기랑 이제 면, 이거 라자냐 면이 아니면은 아무리 전자레인지에서 해도 안 돼요. 잘 끓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 약간 좀 시비 거는 느낌이죠, 단어 자체가. 아, 자냐? 야, 자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밀리님 재밌죠? 웃었죠? 또 자기 전에 또 생각납니다. 아, 자존심 상하셨어요, 웃어서? 근데 이제 아, 이런 정도의 개그로 내가 웃었다라는 약간 그런 자존심? 에이, 뭐 또 자존심까지 상하시니까 또 웃기면 웃는 거죠. 제 이런 소소한 스몰 토크를 또, 스몰 토크용 개그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 어이없어서 터지는 유머 환영이요. 아, 밀리님이 확실히 좀 약간 제 그걸 아시네. 자, 찬물에 해줍니다. 겹겹을 좀 세팅을 해줍니다. 들어붙지 않게.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20살 때 시작했거든요, 요리. 근데 저는 사실 꿈이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아체육 같은 거 하는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업이 되는 거는 조금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요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수소문을 해서 얘기를 해서 학교를 좀 진학을 했는데, 진학을 하고 나니까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요리를 제대로 할 거면 외국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1년 다니고. 근데
가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제 외국으로 나갔죠. 요리학교가 비싸요, 학비가. 그래서 학비를 또 벌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했습니다. 마늘 했죠. 바로 갑니다. 자. 자, 이거 토마토 소스 반 정도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도 반 정도 넣었어요. 여기서 펜넬, 포인트 펜넬을 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게 좀 녹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어있던 상태였거든요. 소금 조금 넣을게요. 기름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거를 이따가 제거를 할게요. 너무 느껴질 수 있으니 기름기를 좀 뺐습니다. 고기 넣어주시고요. 제가 만들었던 치킨 스타크를 조금 넣을게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고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매뉴얼대로 하셔야지. 이름 돌아갈까봐 그래. 진짜 그 개그맨 분이 따라 하시는데 진짜 혼자 집에서 엄청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바질 아낌없이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바질 너무 비싼 것 같아. 속 재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을 이제 그릇은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미 제가 오일을 발라놨기 때문에 안 발라도 됩니다. 살짝 콩, 우리 만든 치즈 깔아줍니다. 전복, 치즈. 라자냐는 사실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새우든 고기든. 근데 전통은 사실 이건데 약간 라구 느낌으로 하는 게 맞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최초 한 8분 정도 주시고 플레이팅을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오일 살짝 뿌려줬고요. 맛있는데? 전자레인지 했잖아요. 진짜 맛있어. 리코타 이거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태리 셰프가 알려준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 즐겁게 요리하세요.